BTN 불자가족 신행 공동체 캠페인 가족수계법회가 세종시 천년고찰 비암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계 불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계를 받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국보 제106호 계유명 전시 아미타 불비상과 보물 제367호 기축명 아미타 불비상, 제368호 미륵보살 방가 사위 비상이 나온 천년고찰 세종시 비암사. 삼국시대 창건된 비암사 도량에서 BTN 불자가족 신행 공동체 캠페인 가족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계종 정계대야상 성우 대종사의 증명으로 다섯 가지 서원계를 수지하고 참회와 연비의식으로 참불자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성가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 속으로 귀의함으로 해서 이 누구나 바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암사 주지 노산 스님은 BTN에 방송 포교 제작 후원금을 전달하고 수계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를 받았습니다. 계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해를 건너는 파랑을 건너는 중 말하자면은 배와 같습니다. 가족수계법회는 급속한 개인화로 고독과 상실감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행생활을 제시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늘 그냥 베풀고 배려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오늘 가족수계법회를 하면서 정말로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불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수계를 아주 너무너무 뜻깊게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암사 BTN 가족수계법회는 가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앙 공동체로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